미인이잖아요, 또잉. 양귀비. 그러면 다 이렇게 예측을 꽃으로 다 지어봐. 꽃으로 다 돌려. 꽃으로 돌려라. 꽃으로 돌려라. 꽃으로 돌려야 돼. 자, 갑시다. 자, 저 진장조를 한 2, 3번만 치고 총무로 넘어갑니다. 시작. 홍궁 헤이구홍궁 헤이쿡 헤이구홍궁 헤이구홍궁 딱딱딱딱구홍 흥탑 헤이시고 흥궁 헤이구 흥궁 흥궁도 흥궁 헤이구 흥궁 흥탑 헤이탑 헤이구 흥궁 헤이구 흥궁 딱딱딱 시고 후흥궁 하이 후흥궁 흥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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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후흥궁 흥청 하이 청 하이 후흥궁 좋아요. 흥궁궁 흥탁탁 탁탁 후흥궁 헤이쿠 흥구 흥파 헤이시고 후 흥구 헤이쿠 흥구 흥궁 흥궁소 흥궁 헤이쿠 흥구 흥파 헤이쿠 헤이쿠 흥구 헤이쿠 흥구 헤이 구홍 어서 오세요.
있어요. 북을 칠 때 저하고 북을 칠 때는 시끄럽게 북을 치십시오. 네. 할 수 있는 소리는 다 내보는 겁니다. 네. 대화는 하지 마시고 저기 뭐야 이런 감탄사들 허이 허이 어리시고 좋다. 그리고 이게 구음으로 더 흥 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엄청 이제 자기가 조용하게 북을 치다가도 폭발적으로 침세도 나오고 한번 이렇게 터지면 무섭게 터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에너지가 막 밖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치열음이 돼. 말하자면은 막 보비오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응원을 많이 당한 그리고 막 굉장히 막 나를 후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응, 나를 막 보조해주고 내 기운을 돋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북을 그렇게 쳐야 돼. 매갈이 하나도 없이. 귀찮아갖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막 누우려고 한다. 막 이렇게 누우려고. 귀찮아갖고 정말 그렇게 치는 양반이 하나. 내가 둘을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보낸 적이 있는데 몸을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쳐. 그래서 30분 한 40분을 그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저기요 저 좀 잠깐 보세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와 지금 겁나게 피곤하고 귀찮지요? 그랬더니 그런데야. 그럼 어떻게 앉아 계신데? 내가 그랬더니 아 그렇잖아 노 선생님께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대요. 얼른 가시오. 그저 여기 오지 말아. 북무쳐 그러지 말아요. 저 기운 나중에 기운 많이 챙겨갖고 기운 좋을 때 봐요. 안 돼. 그럼 보내버렸단 게. 아유, 야 싫은 거야. 북치면서도 이놈 치는 기운이 없지. 야 북 가나 이 채 들 기운도 없어갖고 이러고 있어. 언제 그만두나 하고 그러면은 소리하는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내가 미치겠네 기운이 다 뺏기면서 빨리 막 그만하고 싶은 거야. 안 돼. 그만하고 싶어도 그냥 그 사람을 딱 보면 기운이 다가 얼씨구 그냥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 기운이 막 없어 막 어? 기를 다 잡아먹어. 그러면 안 돼. 항상 흘리쇼 헤이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라도 해야 돼. 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야. 부. 그리고 그 기운 있게 에이 그렇지 잘한다 그렇게 소리 나 아니야 여기는 소리를 좀 해서 저 단전에서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성음이 쉬운 성음 아니고 에이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줘야 취임새를 잘 해줘야 그건 맞아. 사람이 힘이 에너지가 생겨서. 그럼. 자, 그럼 중머리를 갑시다. 요놈이 쌉싸하니 참 좋네. 힘들 내가. 우리 부인마님이 날씬해져서 좋게. 읍스는 쉬는 거죠? 읍스는 쉬는 거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뭐야, 중머리 있잖아. 중머리에 저기 뭐야, 읍이라고 생긴 것은 다 쉼표예요. 오케가 아니라 읍이에요. 오케가 아니고 읍이에요. 읍은 쉬는 거야. 그 박자를 한 박자 쉬라 그 뜻이야. 네. 그리고 그 저기 한 칸에 두 개 들어가 있으면은 똑같이 나누어서 반박씩 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길고 짧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길고 짧게 치라는 뜻이고 똑같이 점 빵점 세 개가 있어서 따구궁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똑같이 3분박을 해가지고 한 박을 나눠서 3분박 따구궁 한 박 칠 동안에 따구궁을 치라 이 뜻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일자와 점으로 찍은 것은 길고 짧단 얘기지요. 두 개 말이 두 개 들어갔는데 길고 짧다. 2대1이다 이거지. 2대1이나 1대2다 이런 뜻이면 생각하면 돼. 자, 동궁
딱 꽁 차. 자, 4분의 12박자, 4분의 12박자, 중머리는 4분의 12박자 또는 4분의 3박자를 네. 3개 이때어 놓은 이 저기 봐야 그런 형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들어갈게요. 선생님 이거 땅덩어. 응? 땅덩. 어떻게? 무엇이 땅덩이요? 여기. 6번이에요. 6번. 응. 땅땅을 치든지 덩덩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뜻이야. 땅땅은 이거야. 땅땅 따꾸궁궁 따꾸궁궁 따꾸궁 저궁 따꾸궁궁 하라는 뜻이고 봐봐 그 다음에 덩덩은 덩덩 이렇게 치면 되고 땅땅은 땅땅 이게 땅이고 덩덩 따꾸궁궁 따꾸궁덩 윽궁 저 갑시다 중머리 시작 1번부터 1번 3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까? 시작 쿵쿵 따쿵 따쿵 쿵쿵 활짝 쿵쿵쿵 쿵쿵 따쿵 따쿵 쿵쿵 활짝 2번 쿵쿵 따쿵 따따따쿵쿵 활짝 쿵쿵쿵 쿵쿵 따쿵 따따따쿵쿵 활짝 쿵쿵쿵 쿵쿵 따쿵 따따따쿵쿵 활짝 쿵 3번 3번이 잘 안 되면 한 번만 저한테 주시를 저를 쳐다보셔 봐요. 시작. 제가 볼게요. 덩궁 딱딱딱딱딱으궁저궁딱궁궁 이 뜻이에요. 시작. 덩궁 딱딱딱딱딱딱궁저궁딱궁궁 자, 보면은 그 네모 바깥에다 딱, 딱, 궁, 딱, 딱 이럴 거고 네. 한일자와 저기 봐요 점이 있잖아 한일자와 그런 게 좀 내 거 내 것을 보셔야지 큰 놈 보지 말고 내 것에 그게 괴세인데 그게 다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딱, 따궁 그 저기 네모 밖에 내가 표시해 놓은 거 한일자와 점 있잖아 2대1, 2대1이라니까 2대1 읏은 저기 봐야 쉬는 자리고 저 한일은 이 저기 봐야 점은 일 2대 1 그러니까 그거를 한 네모를 3분박을 했을 때 2대 1 1대 1란 뜻이야 그게 길고 짧고 짧고 길고 이런 뜻이지 시작 공궁 따궁 따따따으궁 저궁 따궁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 가볼까? 덩, 읏, 따, 읏, 딱, 닥, 딱, 읏, 궁, 저, 궁, 딱, 따닥, 따. 이렇게 돼 있어. 자, 4번 가볼게요. 시작. 덩, 읏, 따, 읏,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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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궁, 저,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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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읏, 따, 읏,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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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궁저궁따따따궁으따으따따따
생각보다 잘 치셔요. 처음에 이거 나눠드리고 했을 때는 굉장히 서툴고 힘들었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셔요. 우리 회원님들이. 5번 들어갈게요. 덩덩 쿵딱 쿵궁 따구궁궁 따꾸궁 초궁 따구궁궁. 이건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많이 했던 그 저기 봐야 저기 그 패턴이죠. 그러니까 5번은 우리가 조금 친숙할 거예요. 비록 굉장히 어렵게는 돼 있지만 덩덩 쿵딱 쿵궁 따구궁 쿵따 으궁 쿵 따구궁 쿵가 점 세 개가 균일하게 찍혀 있는 거기는 셋을 똑같이 나눠서 한 박스에 넣는 것. 길고 짧지 않아요.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가볼게요. 시작. 쿵쿵쿵 따구궁 따구궁 쿵가 으궁 쿵 따구궁 쿵쿵쿵 따구궁 쿵가 으 어쩌면 제일 1번하고 1번에 버금가게 잘 하셨어요. 5번을. 5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왜냐? 그만큼 여러 번 다루었거든. 그게 친숙해갖고 잘 치신 거야. 그거 어려운 거잖아. 사실 여기에서 그것하고 몇 개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거저먹기라. 자, 그러면 이제는 6번을 가는데 6번은 저기 봐야 여섯 번째에서 궁딱하고 쳤던 데를 그냥 덩으로 한 박자 처리하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그리고 덩덩 궁딱 여기 덩덩 여기는 딱딱으로 돼 있는 거야. 덩덩 딱딱 궁궁 따구궁 덩 윽궁 쳐궁 따구궁궁 땅땅으로 해도 되고 덩덩으로 해도 돼요. 우리 땅땅으로 해볼까? 이게 땅땅이야. 땅땅 이게. 왜냐면 아까 덩덩은 했으니까 땅땅으로 거기 땅땅도 있잖아. 시작. 땅땅 딱딱 쿵쿵 따구궁 덩 윽궁 쳐궁 따구궁궁 땅땅 딱딱 쿵쿵 따구궁 덩 윽궁 쳐궁 따구궁궁 덩덩 딱딱 쿵쿵 따구궁 덩 윽궁 쳐궁 다시. 자, 6번이 왜 어려운지 알겠죠? 자, 궁궁 따구궁 궁따 해서 그걸 나누어서 치기가 쉽지 궁궁 따구궁 덩 하고 하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단 얘기야. 그래서 그게 순번이 그게 6번으로 간 거야. 조금 더 단촐한데도 5번보다 단촐한데 더 어렵다. 왜 그래? 세디따름표 다음에 바로 덩이 나오니까 차라리 따구궁 궁따 하고 세디따름표 나오고 다시 이분박으로 나왔으면 쉬웠는데 그런 말 하나로 딱 묶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것도 여기가 아니라 덩으로 쳐버리니까. 다시 갈게요. 왜 6번이 더 어려웠는지 알겠지요? 땅땅땅땅으로 가시작. 땅땅땅땅궁궁 따구궁 덩 윽. 아니야, 덩이 늦게 들어가면 안 돼. 궁궁 따구궁 이렇게 들어가야 돼. 시작. 거기만 다시 해볼까? 시작. 궁궁 따구궁 궁. 시작. 궁궁 따구궁 궁. 다시 시작. 궁궁 따구궁 궁. 여기가 어려우니까 이 구간만 넘기면 되니까 다시 여기가 덫이야. 쥐약이야. 시작. 덩덩 따구궁 궁. 궁궁 따구궁 궁. 시작. 궁궁 따구궁 궁. 굿. 굿. 시작. 궁궁 따구궁 궁. 굿. 시작. 궁궁 따구궁 궁. 여기에 묘미라. 시작. 궁궁 따
여기가 어려워요. 덩이 처음으로 6번부터 나왔죠. 덩은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첫박에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 그래서 6번쯤으로 얘가 덩이 그때 처음 등장한 거야. 중간에 덩이 나오는 것은 6번에 나온 거예요. 저 2, 3, 4, 5까지는 안 나오잖아. 중간에 덩은. 자, 시작. 자, 궁궁 따구궁등 한번 시작. 궁궁 따구궁궁. 굿. 시작. 궁궁 따구궁궁. 자, 같이 이제 덩. 땅, 땅, 닥, 닥. 궁궁 따구궁덩. 시작. 땅, 땅, 닥, 닥. 궁궁 따구궁궁. 윽. 궁, 처. 궁, 끝. 궁. 궁 따구궁궁이네. 예. 궁 따구궁궁. 시작. 다시 6번. 땅, 땅, 닥, 닥. 궁궁 따구궁궁. 윽. 궁, 처. 궁 따구궁궁. 궁, 땅. 잘하셨어요. 오늘은 6번까지만 가요. 네. 6번까지만 가고 중중머리를 또 해봅시다. 북 시간을 이렇게 느끈느끈하게 안 가지면 우리 회원님들이 북 어디서 연습할 때도 없고 칠 때도 없어. 그리고 또 굼으로 집에서 해도 손으로 자꾸 안 치면 또 이게 손에 붙지를 않는 거거든. 이게 손으로 붙이는 연습도 해야 돼. 덩궁딱 궁닥딱 궁궁적 궁궁궁. 이 기본 장단이고 2번은 덩딱 궁딱 궁궁적 궁궁의 의시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 어디에 들어가서? 2번에 들어가고 5번에 들어가고 11번에 들어가 있어. 그 박자를 거기를 안 치고 생략하고 쉼표 처리를 하는 것이 소리를 하는 입장이나 북을 치는 입장이나 여유롭고 덜 시끄럽고 음악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2번에 바로 그냥 하나를 덜어내면서 시작돼. 2번 덜어내고 5번 덜어내고 11번 덜어내도 한참 조용해. 우리가 자 1번을 한 연화문장단 친 다음에 2번 쳐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시작. 1번 가요. 시작. 제법 빠르고 중머리에 비하면 제법 빠르고 경쾌하죠. 근데 조금 시끄러운 감은 있지만 2번을 쳐볼까요? 덩, 딱, 궁, 딱, 궁, 궁, 적, 궁, 궁, 시작. 덩, 딱, 궁, 딱.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게 아프게 치면 엘보가 와. 살살 쳐야지. 그렇게 많이 아프게 치면 안 돼. 저기 뭐야, 이쪽 관절을 잘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쳐야 돼요. 그러다가 다쳐. 그러니까 조심해서 반동을 잘 흡수하면서 쳐야 돼요. 이 관절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휘몰이를 한번 치십시다. 휘몰이 이 빠른 박을 느린 박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기 봐야 빠른 박에 익숙해져서 손 놀림을 기민하게 할 수 있어야 돼. 팔하고 손이 기민하지 않으면은 장단을 칠 수 없잖아. 빠른 박을 못 치잖아. 그리고 뇌가 저기 봐야 명령하는 것을 손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행을 할 수 있는 연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 그래서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느린 것은 우리가 적응하기 쉬워도 빠른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빠른 것으로 가면 쥐약이야, 나이 들수록. 근데 그럴수록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빠른 것을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우리 생체 리듬도 늦지 않도록 빨리빨리 덩궁궁궁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그렇게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궁 덩 따다궁 딱궁 그러니까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 따다궁 딱궁 자 6번 1, 2, 6번, 1, 2, 6번, 1, 2, 6번을 계속 저기 할 거예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따따궁, 1, 2, 6번을 계속 돌릴 거예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따따궁, 딱궁, 요거를 계속 돌릴 거예요. 그냥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을 섞어서 계속 돌릴 거예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자, 이제 빨리 갈 거니까 자 힘을 좀 빼고 덕만 빨리 치고 나머지는 다 조그맣게 쳐요. 생략해서 안 들려도 괜찮아. 덕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려도 괜찮아. 그 호흡만 갖고 가도 괜찮아. 크게 치지 마세요. 덕만 크게 치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6번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혼선이 좀 오신 분들도 있어요. 혼선이 올 수도 있지 당연히 올 수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모아서 한 번만 더 한 바퀴만 더 돌고 끝내겠어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따다궁 딱궁 이거를 몇 번만 하고 끝내요. 자 다시 갈게요. 덩궁궁궁 덩궁궁 딱궁 덩따다궁 딱궁 시작.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고고장단. 4분의 4박자 고고장단이잖아. 이게 휘몰이나 동살벌레 다 고고장단에 속해.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는 8비트로 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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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이것 느리다고 고구장단하면 에이 너무 느려 이런다고. 그런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했던 고구장단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고구장단 정도가 버거우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젊은이들은 이게 겁나게 느리게 생각해. 얼마나 빠른 비트로 지금 가, 랩 같은 거 갈 때 그 비트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런 빠른 속도에 우리가 저기를 못할 망정 우리가 고고장단 정도의 그 속도를 놓칠 수는 없지. 아무리가 나이 든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 입으로만 후짜짜짜 하고 몸으로 막 하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하지. 우리가 손으로 등 딱딱딱딱딱 이건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가 느슨해지고 더 자꾸 우리 리듬이 처지는 것을 우리가 이럴 때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 번씩 경각시키고 흔들어줘요. 한 번씩 우리 몸을 흔들어버리는 거야. 한번 뒤 섞어서 흔들어. 흔들어서 깨워 깨워. 잠들어가고 느슨해져가는 감각을 깨워 깨워. 한 번씩 흔들어주자고. 정신이 뻣뚱나게. 자 그러면은 걸가정 하고 이제 소리 들어가겠음둥. 이게 혀를 낼롱하시나이까. 이제 북은 이제 척받침으로 쓰시오. 이제는 북은 더 이상 북이 아니여. 이것이 척받침이야 척받침. 뭐냐? 보면대 보면대. 응? 악보를 올려놓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단 말이야 보면대. 이 순간 보면대로 전락 그러는 것이야. 플로라님 저번 날 결석하시더니 오셨는감. 아이고 우리 플로라. 우리 수요반의 플로라 아시지라. 우리의 선배님. 계속 오시는 건 아니죠? 저번 날 결석했다고 저렇게 성실하게 탁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바지런한지. 저렇게 결석을 하면은 자기가 시간 될 때 찾아와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 플로라님은 바쁜 와중에도 꼭 와요. 밤에 왔다가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지 인천이니까. 4시간. 알어 알어. 함께 내비두지. 마음은 소리가 맨날 24시간 안에 또 있는. 그때까지 이렇게 꽂고 자. 아침에 보면 여기 이어폰이 꽂혀 있어.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던 거야. 잠이 들어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야. 귀만 버려. 귀만 버려. 그리고 귀 양쪽 거 다 꽂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한쪽 꽂고 한쪽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 양쪽에 다 꽂는 거 아주 아주 우리 귀를 바로 어택하는 것이 그런 소리, 그런 압력이 그게 다 압력이거든. 귀를 어택하는 것은 엄청 안 좋은 거야. 바로 그냥 귀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쏘니까 되도록이면은 뭐 헤드셋 같은 것이 조금 더 낫고 그거보다는 육성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헤드셋 같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어폰인데 이어폰으로 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너무 장시간 하지 말고 장시간을 듣게 돼요. 아니 아니 한 30분이나 듣고서 좀 쉬었다가 또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안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근데도 못 자, 아니지, 아니지. 너무 열정이 지나치면 안 돼요. 자, 인생 100년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놈을 어입시다. 그리고 당가 이제 또 뭐 배우기로 했지요? 인생 100년 끝나고. 저거, 근타령. 근타령은 당가가 아닌 게. 문답풍경은 알지. 인생 100년 하고 또 당가. 어떤 것을 또 배, 어떤 거? 또 뭐 배 타고 내려가는 거 저기 해남으로 오남가. 오남가.
우리 바닥 양 우리 쌤보다도 그냥 더 그냥 그렇게 생각 못하면 안 되지. 딱 배빌레 타고 간다고 뭐라. 우리 쌤이 기억을 하시게요.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저 기억을 하셔야지. 총기가 저렇게 좋으시단께로. 자, 인생 100년을 어서 해갖고 목을 풀고 호남가를 마저 나가고 그 다음으로 저 뭐야 저 춘향가 그 나가는 거 있지 맹? 그거 나가 적성가 마저 매저 물고 그 뒤에 거 나가야쓴께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흥타령 무시여? 그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거 한 국지 배우면 되겠네. 자, 인생 100년. 인생 100년 시작.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100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랴. 날 저기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저게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건 것이오.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오늘 백발이 되오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하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것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이게부터 거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벗이 되려가노마는. 그러나 서로 말아 가는 길고 나간 세월 생무상을 다터리오. 어와 세상 헌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허망히 말고 헌일을 하면서 지내보세. 아따 잘 들어요. 그냥 우리 회원님들의 열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네. 아, 치통이. 어우, 아파.